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충북 청주에서는 신기루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0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산 뒤로 고층 건물이 30분 정도 나타났다 사라졌다라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런 신기루 현상은 물체가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닌 곳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대기 중 온도차가 크거나 불안정할 때 빛이 굴절하면서 생깁니다. 신기루 등 사막 등 대기 온도차가 큰 지역에서 원래 나타났죠.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런 더위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잡스럽게 돌아댕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그런데 요즘 이 용광로 폭염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이거든요. 온몸에 땀구멍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난 7월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사이 평균 기온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서울의 여름이 1년에 94일이었던 반면 2010년 때는 131일로 37일이 늘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은 점점 늘고 있는데 왜 여름휴가 늘지 않는 걸까요? 여름휴가가 더위를 피해 쉬면서 재충전하고 오라는 뜻이라면 여름이 늘어난 만큼 여름휴가도 늘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원현인데요. 예, 이렇게 맥락 없이 별 소득 없이 덥기만 하면 안 돼. 요즘 우리 날씨가 웬만한 동남아보다 더 덥고 중동 뺨치는 수준으로 더운데요. 근데 그 중동에는 석유가 나고 우리는 똑같이 더운데 석유도 안 나고 좀 억울하죠? 이렇게 더울 바엔 차라리 가로수로, 가로수라도 이제 망고나무로 심어봐요. 지나다니다 망고라도 실컷 따먹게. 매일매일 열대야인데 열대과에 안 자라라는 법 있어요? 덕수궁 선원전과 미국 대사관 관저 사이에 난 좁은 길인 고정의 길이 2년에 걸친 보강 공사를 마치고 시범 공개도 있습니다. 덕수궁 후문에서 사선으로 난 입구부터 옛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정동공원을 잇는 이 길은 고종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듬해인 1896년 2월 11일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 당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돼 고종의 길로 불리는데요. 8월 한 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10월에 정식 개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방학하고 뭐하고 지냅니까? 마침 고종의 길이 개방됐다고 하니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아관파천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 담긴 길, 고종의 길을 걸으며 다시는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재 형아, 안 됩니다. 저는 신구예요. 고종의 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는데 그때 밖에 걸어댕기면 안 됩니다. 쓰러져요. 요즘은 에어컨 빵빵한 쇼핑몰을 걸어야 돼요. 일명 몰캉스죠. 그게 바로 이 여름을 버티는 그런 길입니다. 하기야 뭐 우리 역사를 되새기는 이 길이 고종의 길만 있는 건 아니지. 집에서도 충분히 우리 역사 공부할 수 있어요. 구야, 우리 학생들이 고종이 누군지 알겠지? 글쎄,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모를 것 같아요. 뭐야?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른다니 뭔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병헌, 유현석, 변용환, 김태리 이름을 알아도 니들이 고종 그 배우 이름 알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야! 어느까지 그러면 뭐 하는 게야? 자꾸 역사를 드라마로만 배우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하면 송일국, 고구려를 세운 사람 최수종, 거북선을 만든 사람 김명민 이렇게 답을 적잖아, 못난 놈아. 순대형아, 형아가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장희빈하고 꽁냥꽁냥 하다가 인현 왕후를 맺혔던 왕은 누굴까요? 정답! 이모 아니야?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훌륭한 뮤직비디오 100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는 풍자적인 댄스곡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폭풍처럼 휩쓴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한국 음악산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놀라운 세계적인 센세이션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1세기 가장 훌륭한 뮤직비디오 101위는 레이디 가가의 배드로맨스였고 한국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67위, 소녀시대의 지가 92위에 올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 서울 유. 예, 서울시장 박원순이고요. 강남스타일 돌풍이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아, 세월 참 빠르죠? 그렇게 전살같이 흐르는 세월이 요즘은 정말 느리게도 가요.
한밤중에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간밤에도 밤이 참 길었죠?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2070년에는 여름이 5월 12일에서 뭐 10월 10일까지 5개월간 여름이라고 하는데 추석은 언제야? 와, 2070년에도 이 노래가 뭐 유행일지는 모르지만 2013년엔 강남스타일, 2018년에는 사랑을 했다가 그 초딩 유딩 애창곡 아니겠어요? 우리 초딩 유딩 여러분, 2070년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 그 긴긴 여름밤이 힘들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버텨봐요. 샤워를 했다 자다가 깨서 오늘 밤에만 5번 샤워, 우리 집 안방 불감아 찜질방 부럽지 않다 공짜 찜질방, 우리가 만든 지구 온난화 이제 스승의 날도 여름 마지막 추석도 지나야 조용히 여름이 끝나거든요.